네 글자로요? 아이 정말 좋아. 행복하다? 벌써 4년? 벌써 4년.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지나간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저번 달이 3주년인 느낌이에요. 벌써 4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에 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4주년 되니까 우리 블링크랑 추억도 많이 쌓고 다 같이 함께 항상 잘 성숙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뽑히기엔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생각할 때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오늘은 또 비가 오는 날이다 보니까 저희가 비 오는 날 그 아이스크림 이벤트를 했던 날이 기억이 나네요. 음악 방송 때 블링크랑 살짝 나눴던 그런 순간들이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좀 아쉬웠는데 빨리 모두 다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또 만나고 싶네요. 아 힘이 좀 안 들어가네요. 오늘 약간 되게 막 그랬는데 블링크분들 앞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손 흔들어주는 게 뭔가 스트레스 확 풀리고 행복했어요. 직접 팬분들을 만나지 못해서 영상 팬사인을 했는데 친구처럼 막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그 모습이 너무 재밌었고 이제 우리가 이만큼 편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핑크 그게 제일 심한 거는 붐바야 같아요. 제 내적에서 막 미친듯이 항상 내적으로 댄스를 추고 있어요. 되게 정색하고 듣고 있을 때도 우리 신곡? 앞으로 나올 블랙핑크의 신곡? 네, 입니다. 팬들은 답답하겠지만 우리만 팬스트하고 있다면 멤버들한테 두 번씩 양볼에다가 뽀뽀해주는 거 8주년하기에는 그리스를 한번 가보고 싶긴 해요. 또 다른 의미로 있다면 또 다시 한번 이제 블링크 만나러 다녀보고 싶네요. 블링크가 있는 곳을. 블링크 또 어느덧 이렇게 4년이 흘러서 4주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정말 진심으로 블링크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고 블링크도 저희를 생각하면은 힘든 일이 있든 즐거운 일이 있든 항상 힘이 났으면 좋겠고 늘 행복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우리 오래오래 함께 합시다. 항상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블랙핑크 in your area. Blackpink in your area. Blackpink in your area. Blackpink in your area. 4주년 축하해요. 사랑해요, 블랙핑크. Hi, Owen. Yeah.
이상해졌어요.